야, 너 돈 필요 없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어, 새끼야? 그럼 알바나 할래? 응? 갑자기 무슨 알바? 아니, 내가 전에 말했던 걔 있잖아. 나랑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 아, 네가 고백 박아서 관두게 해달라고 했던 애? 어, 걔가 어제부로 알바 관둬가지고 사장님이 내 주변에 알바할 사람 없냐서 혹시 너 할 생각 있나 해가지고. 아, 그래? 응, 내가 뭐 주변에 물어볼 사람 많긴 한데 우리가 또 베프잖냐. 그래서. 뭔 소리야, 너 친구 나밖에 없잖아. 아무튼 그렇단 말이지. 그래, 사실 내 입장에서도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또 개떡같이 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네가 와서 일해주면 훨씬 마음 편하고 좋잖아. 하긴 내가 일처리도 빠릿빠릿하고 나름 S급이긴 하지. 아니, 그건 아니야. 너는 솔직히 한 C급에서 D급 왔다 갔다? 그래도 뭐 나랑 친하니까 일 제대로 안 하면 쌍욕 박을 수도 있고, 배급 신입 들어오는 것보단 차라리 네가 오는 게 마음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시급 얼만데? 10,000원. 시급을 10,000원이나 준다고? 얌마, 요즘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이야. 이제 편의점 알바만으로 월 200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 오호, 나쁘지 않은데? 그치 그치, 게다가 또 편의점 알바가 은근 꿀이라니까. 그냥 손님들이 물건 집어오면 바코드 찍고 계산만 해주면 되고, 물건 들어오면 정리만 대충 해주면 되고, 손님 없는 시간에는 핸드폰 하면서 시간 때우고, 완전 개꿀이라고. 오호, 좋은데? 그치 그치 그치, 그럼 할 거지. 아니, 아니 왜? 왜? 난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적당히 생활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알바를 하냐? 그 시간에 롤을 한 판도 하지. 그럴 거면 왜 할 것처럼 리액션한 거야, 시벌 새끼가. 응? 누구지? 어, 엄마네. 어, 엄마. 어, 아, 기말고사 성적표 집에 왔다고? 이상하네. 주소를 내 자취방으로 바꿔놨는데 왜 글로 갔지? 뭐 아무튼 알았어요. 야, 엄마가 내 기말고사 성적 보더니 용돈 끊겠대. 알바 언제부터 나가면 되냐? 뭐, 이 정도면 대충 다 알려준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없죠? 웹 사장님!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지찬 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찬 학생이 추천해준 친구니까 내가 믿고 맡겨볼게요. 제가 또 S급인지 아니겠습니까? 응? 아닌데? 지찬 학생은 한 C급에서 D급 왔다 갔다 정도라던데? 뭐 아무튼 이 시간대는 손님도 별로 없고 널널할 거니까 여유롭게 해요. 아, 예! 설마 뭐 첫날부터 진상이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에이, 우리 편의점에는 진상 손님 거의 안 와요. 그럼 수고해요. 앱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진상 거의 안 온다며, 씨발. 어, 계산해줘. 아, 네. 1,950원입니다. 자. 저기 950원 더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이거면 950원 값어치 하지? 아니, 여기가 뭐 물물교환하는 바자회인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950원이랑 둘째?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보니까 세대가라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빨리 계산해줘. 안 그럼 이 비둘기나 갖다 구워 먹을란 게. 알았어요, 알았어. 소주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라고요. 야, 너 괜찮냐? 대체 어쩌다가 저런 또라이 할배한테 붙잡힌 거야? 그게... 누구세요? 글쎄 까먹었냐? 빨리 숨어, 임마! 어서 오세요. 담배. 예? 아, 어떤 거 드릴까요? 던힐. 던힐 중에 어떤 거 드릴까요? 1mm. 네. 4,500원입니다.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3,000원입니다. 주갑. 6,000원입니다. 이것도 계산. 어? 이거 2+1 행사 상품이라 한 개 더 가져오셔야 해요. 가져와. 네? 가져오라고. 참자. 이빨 참자. 어, 총각! 총각! 아저씨, 내가 좀 바빠서 좀 먼저 설게요. 가자. 총각, 가자. 이거 좀 환불해줘. 가자. 예? 가자. 아니, 이거 가자. 여기서 사신 가자. 거 맞아요? 맞아. 짤 24에서 샀어. 가자. 나 요 앞에 찾아가지고 가자. 누가 빼달라고 가자. 하기 전에 빨리 가자. 환불해줘. 가자. 편의점에서 가자. 이런 칼을 판다고? 가자. 가자. 아, 빨리! 가자. 아, 가자. 어? 가자. 여기 거 아니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맞아. 사신 거 맞아요? 맞아. 아니, 맞아. 여기서 산 건 아니고 맞아. 저기 짤24 의정부역점에서 맞아. 샀지. 맞아. 맞아. 예? 맞아. 아니, 여긴 맞아. 신곡동점인데요? 맞아. 뭐 상관이야? 같은 짤24인데 빨리 환불해줘, 맞아. 빨리! 맞아. 아, 거참 붙으네 진짜! 맞아.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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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맞아. 먹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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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 맞아.
아, 수민 씨. 내가 아까 깜빡하고 안 알려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아니, 저 사장님. 그게요. 이야, 내가 나간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만드셨어? 재능 있네, 재능 있어.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 이 개 씨벌새끼!